실종된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등지에서 죽은 채 발견되곤 했는데 배가 갈린 채 나무에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조선에는 동활인서, 보재원, 홍재원, 종루 등 병자나 불황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들이 있었다. 이 기관들이 하는 일에 따라 주변 길거리에는 항상 많은 거린들이 살고 있었는데 명종 21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기이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실록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반 백성들 중 주색을 좋아하다가 음창에 걸린 자가 많았는데 한 의관이 이르길 사람의 쓸개를 가져다 치료하면 그 병이 즉시 낫는다 하여 많은 재물로 사람을 사 사람을 죽이고 그 쓸개를 취하곤 한다. 최근 4-5년 사이 거린들이 사라진 것은 대개 쓸개를 취하는 자에게 죄다 살해되어서이니 거린들은 살해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앞선 내용과 같이 당시에는 음창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의 쓸개를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믿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횡행했고 평민들에 비해 죽이기 쉬운 거린들이 그 첫 대상이 된 것이다. 쓸개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 귀한 약재로 통했기 때문에 난치병에 걸린 절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못 짐승의 쓸개도 그 효능이 탁월한데 사람의 것이면 어떠할까와 같은 생각이 쉽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거린들이 모두 없어지자 쓸개를 채취하는 자들의 목표는 평민들이 되었고 그중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것은 힘없는 아이들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잃고 냈다고 한다. 경상도 상주에서는 정은춘이라는 자가 한 동네 살고 있는 7-8살 먹은 아이를 산으로 유인해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어 구워 먹으려다 발각된 일도 있었으며 쓸개 대신 손가락을 채취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한 여종이 3살 먹은 아이를 아침에 잃어버렸다가 점심에 찾으니 손가락 두 개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작인 등이 악질에 걸린 자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잘라가는 자가 있다. 조정에서는 이런 끔찍한 행위에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을 엄포하고 이런 자들을 잡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릴 것도 알렸지만 이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명종에 이어 등극한 선조 때에는 사람의 쓸개가 창질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이 돌았고 이런 행태는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다. 문둥병으로 잘 알려진 창질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전염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염이 매우 심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그 증상도 산채로 살이 썩어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창질 환자들은 낳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에 사람의 쓸개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일은 조선에 있어 큰 비극이 되었다. 이런 소문이 크게 유행하자 배를 갈라 쓸개를 빼앗아가는 일의 대상은 어린아이에서 창성한 어른에게까지 확장되게 된다. 어른도 길을 가다가 납치되어 배가 갈리는 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성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곤 했다고 한다. 실종된 사람들은 인적 드문 산에서 죽은 채 발견되곤 했는데 배가 갈린 채 나무에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시체가 온 산에 즐비하여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선조는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이들을 체포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임진왜란 직후 이런 소문은 전국에 퍼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에 이른다. 백성들은 잡혀서 배가 갈릴까 하는 두려움에 산속으로 숨는가 하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농사를 망치는 등 이는 조선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심지어 사람의 쓸개를 따다가 중국에 밀수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로 인한 민심의 흉흉함이
마치 피란하는 나를 연상케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선조 이후 실록에는 이상하게도 이들에 관한 기록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슬개를 채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잡혔는지, 그들이 조직을 이룬 집단이었는지, 혹은 슬개가 실제 효험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슬개를 구한 자들은 마침내 그것을 구해먹고 나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느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